우리의 모든 응답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이 있다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되어질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산업하는 분들도 우리 학업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세상 속에서 경쟁해서 싸워 이기는 그 능력 말고요, 보좌의 축복 가운데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 산업 현장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 학업 현장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 그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함께 237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보좌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보좌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위로부터 받은 복이, 이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나의 모든 것에 전달되게 되죠. 거기서 나타난 응답이 세계 복음화의 응답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237의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이 먼저 체험되고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오늘 중요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으로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왜냐? 앞으로 이 시대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면은 구원의 축복으로 현장에서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축복으로 뿌리내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먼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6장 5절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달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기에서 나오는 응답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응답이 나와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게 돼 있어.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이 된 집입니다.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 축복된 신분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금성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나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축복이 있다면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보면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큰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큰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큰 성읍을 얻게 됩니까? 건축도 안 하는 큰 성읍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열조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게 됩니까? 내가 노력했어요? 애써서 싸움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복음 가진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 때에 하나님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된 응답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백성이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빛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런데 진짜 보좌의 축복을 가진 언약의 백성임을 알 때에 가는 곳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모든 현장의 두려움은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축복된 사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언약의 백성임을 알 때, 나의 가치를 알 때, 참된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알 때에 일어나는 그저 주어지는 응답이 오늘 1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했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언약의 백성인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강약길이 강약길이 아니라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문제 아닌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여러분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대적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앞에 대적을 멸하실 것이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으로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었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여러분 걸음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후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의 뿌리 내리는데 어느 정도 후대에게 전달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후대 앞에 서야 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란 말이 아닙니다. 부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걸 우리 후대들은 보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 있어요.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어요. 보좌와 시공간과 237 살리는 빛의 역사, 이 사실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축복의 역사들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후일에 내 아들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심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복음이 모든 것의 삶의 기준임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 수고 헌신은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모든 기억까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나의 삶의 발판이고 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과거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더라도 괜찮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발판이고 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나의 현실은 뭡니까? 현실이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을 여러분 어떻게 당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평안과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모든 현실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쓰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을 뿌리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참된 구원의 가치 발견함으로 여러분 모든 걸음 속에 참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빨리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 보좌와 시공간과 237 살리는 귀한 빛의 역사를 우리가 누림으로 우리 후대들 또한 이 축복 가운데 들어오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